안녕하세요. 쉼터보라 DJ 수빈입니다. 쉼터보라는 팩트경제신문이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코너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쉼터레터와 쉼터보라는 매주 목요일 이메일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신입사원의 할머니와 통화하는 직장인입니다. 할머니께서 전화를 거셔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손자 잘 부탁해요. 처음에 할머니께서는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신입사원은 매번 여기저기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다녔습니다. 신입사원을 따로 불러서 사정을 들어보니 치매에 걸린 할머니께서 신입사원이 졸업한 학교와 회사 여기저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입사원은 취직하고 할머니 수첩에 회사 전화번호를 괜히 적어드렸다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기억을 읽는 와중에도 내 손자 잘 부탁한다는 말을 잊지 않으시는 할머니의 사랑에 저는 신입사원에게 전화는 내가 받을 테니 회신번호를 제 자리번호로 다시 적어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상대는 좀 하거든요. 그렇게 4개월 정도 매일 할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말에는 할머니께서 전화를 안 하셨어요. 이제는 어쩌다 할머니 전화가 없으면 걱정됩니다. 늦게까지 전화가 없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기도 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회의 중이거나 업무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서 다시 전화를 드려도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 손자분 회사 선배예요. 손자분이 일을 너무 잘해요. 말씀드리면 그러냐면 아주 좋아하실 때가 있고, 손자가 직장을 다니는 줄도 모르실 때가 있죠. 아마도 그런 날에는 신입사원이 졸업한 학교에 전화하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할머니께 전화가 왔네요. 우리 손자 잘 부탁한다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 가족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으시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이 사연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의 할머니 전화를 매일 받아주는 부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사연입니다. 직장 상사의 따뜻한 마음과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에게는 모든 날이 손주의 첫 출근 날인가 봅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더 많은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팩트골뱅이서울미디어.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에 채택된 10분께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팩트경제신문 최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